그러면 세 번 정도의 원우 모임 이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원우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들 또 한글씩 가서 이러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2기의 경진대회 최고의 우수상을 수상하신 최갑도 농학사님이 계시는데요. 잠깐 모셔서 한 5분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3행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문항 해주시죠. 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감동을 주는 남자. 아! 겉돌이도 갑순이도 읽어야 될 베스트셀러 작가. 작가. 병 배신하지 않는다의 책의 저자. 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 매력의 끝이 어딘지. 와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는데요.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데모를 해야 돼. 아니 1기 때보다 2기 때를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화가 나서 지금 못 살겠다고 지금 항의가 걸렸는데 교수님들 조심하십시오. 1기들이 지금 열이 이만큼 났습니다. 아무쪼록 그 2기 여러분들 고생 너무 하셨고요. 제가 1기 때 대상이 이 모양 입꼬리입니다. 근데 2기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대단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끝까지 얘기를 드리면 첫째, 그 청중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네핏을 확실히 줘야 되고 또 OBC 기법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 그 다음에 니드 워드로 친절히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다 편달을 해놨습니다. 사실 오늘 박선정 그 대표께서 오셨는데 박선정 대표라고 저하고 교육 동기 저도 25년이거든요 기아자동차에 25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교육 들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깨알같이 해놨습니다. 이거. 저 25년 교육방 먹은 사람이거든요. 보기가 이렇게 엉성하게 보여 그렇지 내공이야. 저만큼 강의 많이 한 사람도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와 일기들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스타 강사 명강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